북한에서 발생한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휴전선과 맞닿은 10개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시작했지요. 그러나 한돈 농가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 이른바 잔반으로 키운 돼지들이 국내 열병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돼지 열병이 전국을 휩쓴 중국은 벌써 전체 돼지의 20%가 살처분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생 농가들을 조사했는데 이 중 44%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돼지나 농장끼리 접촉을 막아도 돼지 고기가 들어간 피자나 순대, 만두 같은 음식물이 제2의 바이러스 전파 통로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한돈 농가들은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축산물이 돼지 잔반 사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로서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가 17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죽은 바이러스지만 살아있는 돼지고기를 만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경북의 한돈 농가는 730여 곳, 이 중 5% 정도인 41곳이 잔반을 먹여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80도 이상 고열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잔반의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대로 먹이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돈 농가들은 조류독감을 거치면서 가금류의 잔반 사육이 금지됐듯이 돼지에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음식물을 수집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가축에 먹이는 과정에 또 보관해야 하는 그 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오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치사율 100%, 걸리면 대부분 죽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돼지 열병의 재앙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한돈 농가들은 시기를 놓쳐 잔반 농가에서 결국 돼지 열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